이 시간 매니아와 매니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취미든 간에 흥미가 있고 이것을 계속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것을 제대로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함께 찾아오는 것이 소위 장비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장비를 구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입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이렇게 점점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 프로를 위해서 몇백만 원을 더 투자하는 그러한 취미가 요즘에 많이 있죠. 요즘에도 그 인기가 꺾이지 않고 있는 그 취미 중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 한강을 나가보면 저마다 다 선수들 같아요. 멋진 복장을 갖추어 입고 헬멧을 쓰고 쫄바지를 입고 멋진 자전거들을 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때 잘 알고 지냈던 형제가 이 자전거에 빠져서 자전거를 취미로 삼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약 300만 원짜리 이 자전거를 타고 있던 중급형이죠. 중급형이 이렇게 몇백만 원짜리래요. 그래서 자전거가 좋은 것은 뭐 핸들 따로, 안장 따로, 페달 따로 다 따로거든요. 부품 하나하나를 자기에 맞는 것을 구입해서 소위 핸드메이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자전거일수록 또 모양이 심플하고 가볍습니다. 자전거의 뼈대가 되는 프레임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보통 중저가는 경량 알루미늄이나 카본을 사용하지만 고가의 자전거에는 비행기에 들어가는 티타늄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들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자전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얘기를 해준 게 하나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자기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자전거에 깊이 빠져 있던 어떤 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철이 좀 들까 했는데 결혼하고서도 이게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내 몰래 1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결말이. 소형 차 한 대의 값을 거기에 투자해 버린 거죠. 아내의 동의도 없이. 나중에 부인에게 들통이 나서 결국엔 진짜 이혼까지 하게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어떤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 매니아와 매니악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매니아라고 하면 어떤 일에 집중하는 사람, 어떤 일에 열광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매니악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에 미친 사람이죠. 광인. 그래서 매니아라고 하면은 약간 덜 미친 사람, 매니악 하면은 아주 미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는 어떤 때는 받침 하나만큼 차이가 어떤 것인지 발견하기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매니아는 어느 정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적당히 누리면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일이 좀 전문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그다지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니악은 다르다는 거죠. 매니악적인 삶은 반드시 어떤 큰 포기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 전체를 거기에 내던지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을 뺀 나머지 것들은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매니악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말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결별한다는 의미이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적인 가치관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뀐다는 말이고요. 내 삶의 중심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매니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문과 최고의 학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바리새인,
게다가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자, 그의 삶은 분명 매니아적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았고 그것에 반하는 것처럼 보였던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온전히 그 일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의 삶은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가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한마디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니악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이 어떤 것이 변했는지, 어떤 것을 포기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다시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의 바울은 그를 아는 사람에게나 모르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안정된 삶, 창창한 미래, 경건한 바리새인으로서 백성으로부터 받은 존경을 그는 다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 가운데로 나아가서 장막을 짓고 나그네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여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는 기독교로 변절하여서 개종하여서 자신의 위치를 위태롭게 하는 변절자였고,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바울,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고상한 매니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매니악적인 야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시각과 가치관의 완전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신앙은 삶의 부과물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것에 덧붙여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반드시 제대로 믿었다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분명히 그에게는 시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이들의 삶과 똑같은 삶에 기독교의 문화가 추가되어서 그리스도인의 모양새를 갖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실존의 중심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을, 그리고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시각이 달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그의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처럼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중심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도 다 변하게 되죠.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그것을 유익과 해라는 두 개의 상반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바울은 이 말을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익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손해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점에서 삶이 변하는가? 바울을 보면 그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게 부끄러웠다는 거죠. 이제 보니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완전한 변화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러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도덕적인 면에서 누구의 고소에도 떳떳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받은 후 자신의 죄와 모습을 괴로워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자신의 시각이 그동안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죠. 전에는 외적인 행위에 그가 만족했지만 이제는 영적인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삶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자 훌륭한 선생으로서 자신의 신분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앞길 또한 창창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그의 인생관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거짓된 삶의 모든 동기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그를 진실하게 섬기는 것만이 유일한 열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1장에 나오듯이 죽음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대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더 좋은 것이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던 그들을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이을 후사로 여기게 되는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한 시각, 하나님에 대한 시각, 삶에 대한 시각 모두가 다르죠. 오늘날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가 이 경계가 모호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러한 것을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태도와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각과 가치관이 변한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분명히 사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에게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의 대단한 자부심도 내버렸습니다. 매우 지적인 사람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그의 지적인 것들, 학문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스스로 바보 취급을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배척당했고요. 그리고 든든했던 장래도 다 날아갔습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그는 광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깊은 만족감을 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려왔던 것들을 다 포기해도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히 값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그는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기쁘게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를 진정으로 괴롭혔던 것은 동족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대부분의 삶을 이방인들 틈에서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적인 탁월함은 고사하고 그가 육체적으로 무엇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직접 장막을 만드는 노동을 하고 자비량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삶의 수준을 급격히 낮추어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것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큰 시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도 그에게 부끄럽거나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스스로를 낮추는 삶이고 포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이방인에게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많은 것들을 포기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만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포기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시각과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포기할 수 있었던 바울,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에게 가능하게 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가장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가 바울의 모든 변화를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울을 다스렸고 이것이 그의 시각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을까?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유는 그 본질 때문입니다. 이 지식 때문에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를 하면서 위대한 랍비들과 만났고 그리스 철학자들과도 교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롭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는 범주가 아예 다른 분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평생 동안 우리의 스승을 삼을 만한 여러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구원하는 분을 만나게 하신다는 점에서 이 지식은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쭉 그가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깊도다 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물론 인간의 지식도 훌륭하죠.
철학도 훌륭하고 놀라운 학문입니다. 문학 작품을 우리가 읽거나 음악을 비롯한 여러 분야를 즐기는 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라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옆에 놓고 나란히 보면 빛이 바래 보인다는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분명히 이 지식이 자신에게 해준 일을 염두에 둔 일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를 지옥에서부터 구해 주었습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여서 영생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는 지식, 자신이 죄사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깨우쳐지는 그 지식보다 고상한 지식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삭시하셨다는 것을 아는 이 지식에 비할 만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식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며 장래의 약속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 무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영원하고 완전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찮고 무의미하게 여긴 것이며 배설물과 쓰레기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본질 자체 때문에 고상한 지식, 우리에게 해준 일 때문에 고상한 지식, 장차 해줄 일 때문에 고상한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른 것들을 전부 포기할 만큼 값진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우리가 상기할 때마다 바울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잃어버린 정체성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잘 아는 말씀에 익숙하기만 한 그런 매니아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매니악적인 삶의 요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정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매니악적인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은 기꺼이 포기하고 영원한 진리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채워져서 이 세상이 주는 유한한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바